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피트니스에서 필라테스를 알려드리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박효영입니다. 저희가 6주 동안 지금 1인치를 줄이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제가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이걸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운동 영상으로 정말 모두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 스트레칭 동작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동작을 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최소 3번 이상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반드시 오른쪽도 했으면 왼쪽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때문에 오히려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앞쪽 근육들은 항상 타이트하고 뭉쳐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어깨도 굽고 머리도 아래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가슴도 열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동작들은 매일 아침에 반복해주시면 진짜 하루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늘 쳐다보면서 가슴 여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지 마시고 손바닥을 포개서 뒷목을 받쳐주세요. 뒷목을 받치신 상태에서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도 열고 가슴도 열어서 그대로 내 가슴과 시선과 코끝이 전부 다 천장을 향하도록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위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뒤로가 아니라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 쭉 늘리면서 가슴을 열고 손바닥으로는 머리를 안전하게 받쳐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아와서 시선 정면 바라보셨다가 한 번 더 가슴 열고 시선 천장. 코끝 천장, 가슴 천장. 뒤로 꺾이지 않도록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정면. 다음 동작은 우리 몸의 양옆을 늘려주는 운동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쪽 갈비뼈를 감싸실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쪽 갈비뼈를 감싸고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서 그대로 귀를 쓸어서 천장 쪽으로 길게 뻗으실 거예요. 팔을 그냥 들게 되면 옆으로 들거나 앞으로 들거나 들게 되면 불필요한 어깨 근육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접어서 손바닥으로 귀를 쓸면서 올라가 주시면 훨씬 불필요한 어깨 긴장감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손끝이 왼쪽 천장을 향하도록 왼쪽 이렇게 몸이 찌그러져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무줄을 길게 늘려서 길게 뻗어져 나간다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손바닥을 길게. 그래서 우리가 1인치를 줄일 때는 몸을 길고 슬림하게 만들면서 1인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바닥을 천장 향해서 길게 뻗고 왼쪽으로 길게 늘리면서 쭉쭉 가주시고요. 여기서 팔꿈치를 접어서 반대쪽 귀를 찾았다가 한 번 더 팔을 쭉 뻗어냈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갈비뼈를 감싸시고 팔꿈치를 접고 그 다음 손바닥으로 귀를 쓸어서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실 거예요. 그래서 팔을 귀 옆에 붙여서 같이 가시는 게 좋으세요. 팔이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팔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게 팔을 귀 옆에 붙여서 그대로 같이 멀리 가주세요. 끝까지 가셨으면 거기서 팔꿈치를 살짝 접었다가 반대쪽 귀를 찾고 그 다음에 팔을 더 길게 뻗어내서 왼쪽 뒷꼬리, 옆꼬리가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다
다음에 길게 늘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은 상체 돌리기입니다. 두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어깨 넓이만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발끝이 서로 바깥쪽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체를 딱 잡아주시고 하체의 중심을 양손을 그대로 깍지를 껴서 천장 쪽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보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 발끝을 지나서 찍고 왼쪽 발끝 찍고 올라올 때는 반대쪽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출발해서 왼발 찍고 쭉 와서 오른발 찍고 올라올 땐 오른쪽. 보기보다 이 동작은 전신이 다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옆구리, 뒷구리,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 동작은 아침에 하시면 정말 뻐근해요. 너무너무 뻐근하시니까 잘 안 되기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너무 좋은 동작이에요. 한 번 더. 그래서 이게 동작이 적응이 되시고 잘 되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크게 크게. 이렇게 적어도 3번 이상. 이건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총 6번 이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하체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허벅지 앞쪽이라든지 뒤쪽 스트레칭은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봐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동작은 허벅지 안쪽, 안쪽에도 굉장히 큰 안쪽 허벅지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이 근육들로 인해서 골반의 불균형이 생기는 골반의 불균형이 생기면 하체로서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하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면 또 부종이나 붓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1인치 줄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발 모양에 따라서 근육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으세요. 두 발을 11자로 놓으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목, 어깨, 등은 다 힘을 빼서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쭉. 그러면 왼쪽 허벅지 안쪽 근육들이 쭉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엔 골반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길어지고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진다라는 느낌으로 골반을 오른쪽으로 쭉 보내주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주시고요. 가운데로 돌아오신 다음에 발을 15도 정도 바깥으로 오픈하실 거예요. 발을 11자에서 약간 15도 정도로 오픈하신 후에 한 번 더 골반을 왼쪽으로 쭉 밀어서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하시면서 머물러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5초에서 10초 정도 호흡하시면서 머물러 주세요. 아까랑은 다른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가운데로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15도 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골반을 왼쪽으로 쭉 밀어서 5초에서 10초. 가운데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5초에서 10초. 돌아와서 상체를 세우고 일어나실 거예요.
이 발의 각도에 따라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줄 수 있는 좋은 하체 스트레칭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해보시면은 정말 할 땐 좀 괴로워도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다라는 거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동작도 함께 해주시면 내 골반이 양쪽 중에 어디가 안 좋은지도 스스로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골반의 불균형이나 틀어짐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동작이니까 이 동작도 꼭 빼지 말고 매일매일 반복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동작들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시원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꼭 이 스트레칭들은 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매일매일 다 반복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동작들이니까 기억하셨다가 꼭 오늘 바로 지금 따라해주세요.